아씨, 아우, 날 더운데, 씨. 아, 강이다, 씨. 어우, 좋네요. 강이다. 좋다, 좋다. 아, 상황 괜찮네. 올만하네. 아, 어우, 시원하다. 와, 얼마나 거친지 신발이 다 벗겨졌어. 보통 한두 시간 해야 신발이 벗겨지는데, 아우, 얼마나 들어오느라고 발버둥을 쳤는지 신발 끈이 다 부러졌습니다. 아, 그래도 막상 들어오니까 진짜 여기 길이 없어져서 인삼밭 쪽 하시는 분들이 진입로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못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네요. 얼굴은 볼 것 같아요. 일일 일면식은 할 것 같아요. 아, 아, 수온이 적당하게 좀 올라갔어요. 며칠 전까지도 수온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좋지 않았는데. 자, 오늘은 기대를 가지고 어제부터 날씨가 뜨거워졌거든요. 활성도 체크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드 타입으로 오늘의 활성도는 좀 어떤지 쭉쭉 캐스팅 해보고 저킹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루어는 킬베이트에서 좋다, 금색. 킬베이트에서 새롭게 나온 피딩 67SP 71m 정도를 저킹으로 좀 활성도 좋은 녀석들을 솎아낼 수 있는 휴딩 67SP. 와, 씨. 들어오면서 힘을 다 뺐는데, 오히려, 응? 오히려, 씨. 전투력이 더 상승합니다. 아. 자. 서스펜 타입으로. 수심 여기도 그렇게 깊은 그런 곳은 아니에요. 저 건너편까지 깊은 자리는 2m가 채 안 되는 사람 한 길 정도 쭉쭉 던지면서 물이 맑기 때문에 활성도 있는 녀석들은 땅땅 때려줄 거예요. 저 위에 여울 끄트머리부터 쭉 아래 수호 시작하는 곳까지 물걸 쭉 뒤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심 딱 1m를 멋지게 끌고 오는. 아, 오늘 큰 사이즈 좀 한번 만나보도록. 나이스. 뭐야, 꺽지야? 시커먼 겨지 꺽지 같다. 자, 오늘 첫 물고기는 꺽지입니다. 서스펜 타입에. 아이고, 어휴. 자, 어휴. 금강 꺽지. 반갑습니다. 그래도 금산 쪽은 꺽지가 조금 있어요. 자, 영동 쪽으로 내려가면 조금 덜하고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많았는데. 자, 꺽지입니다. 킬베이트. 킬베이트 피딩 육질에서 만난 꺽지. 육질은 좋았는데. 요, 바위 앞. 일단, 서스펜드 타입. 1m 정도 들어가는 서스펜드 타입으로 바닥 낚시. 좀
활성도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입질을 두 번 미약하게 받았는데 못 먹었어요. 위치를 기억해 놨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양한 또 기법을 펼쳐보면 입질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피딩에는 얼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봐야죠. 또 쏘가리 여러 마리 좀 사이드 여러 마리를 좀 잡고 싶은데 어째 쉽지 않아요. 자, 약간 삼류를 던져놓고 적힌 때리고 싱킹 타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포장이 뭐 그냥 좀 평범한데 이거는 큐베이트에서 나온 울트라 스냅이라는 스냅입니다. 뭐 여러 어떤 분은 저한테 왜 스냅을 안 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쓸데있고 안 쓸데있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근데 보통 저는 빨리 묶으니까 예, 민호 묶는 속도가 빠르니까 오히려 스냅을 쓰는 것보다 그냥 빨리 묶어버리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낚시하다 보면 민호가 이제 민호 앞쪽 한 10cm 정도는 10cm 정도는 스크래치가 나서 끊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스냅을 쓰면 어차피 그거 끊어내고 또 묶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쓸데있고 안 쓸데있는데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스킹으로 바꿔서 자, 다트 OES 입질을 여기 받았던 자리인데 안쪽으로 집어넣고 바닥낚시 한번 해볼게요. 저녁에 무조건 입질이 나오긴 나올 텐데 시간이 좀 있으면 좀 고민이요. 저는 항상 낚시를 저녁까지 기다리기가 조금 지루한 그런 느낌. 자, 싱킹으로 바꿨습니다. 최대한 말을 던져 놓고 있고. 나이스. 껍질. 에이그. 계속 쫓아오면서 톡톡거리면서 발 앞에서 물었네. 껍질입니다. 어째
낚시가 그렇게 좋지 않네요. 재미가 없네요. 작은 거라도 쏘가리가 한 마리씩 나와야 되는데. 자. 아, 네.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아까 건드린 애들이 꺽질 수 있어요. 꺽지 마셔, 씨. 아이고, 씨. 꺽지 마, 미치겠다. 이놈의 계속 꺽지가. 아이고.
아이고. 너 때문에 웃네. 응? 얘 때문에 웃어. 얘는 사진한테 찍어야겠다. 아이고. 너를 어떻게 할 거냐? 더워. 사진 한 장만 찍고 가. 자, 요 앞쪽이 요 지금 요 정면 쪽이 수심이 좀 깊고 위쪽으로 얕고 아래쪽으로 얕고 근데 저 아래쪽에 저 어우 꺽지더라 꺽지가 코앞까지 아래쪽에 수심 턱이 하나 있어요. 그 턱이 있고 괜찮아요 물살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안에 있던 녀석들이 위로 올라가는 녀석들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수심 능선 쪽으로 붙는 녀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집중을 저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 어째 요새 맨날 쪼가리 한 마리 얼굴 보기만 하고 앉아있어. 마리수가 좀 나와야 될 텐데. 낮 시간에 벌써 좋은 날은 낮 시간에 벌써 몇 마리 우장창 합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일단 싱킹으로 우선적으로 입질 받는데 집중을 좀 했다면 이번에는 꺽지는 좀 안 덤비고 쏘아리들이 좀 덤빌 수 있도록 이마 터치 이마 터치 입마 터치 싱킹
서스펜드로 좀 바꿔볼게요. 서스펜드로 바꿔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활성도를 좀 뛰는 큰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약간 느리는 느리는 관계로 피딩 67SP 예비군으로 형태 예비군으로 하겠습니다. 피딩 67SP 형태 예비군 깨끗이 67SP 신제품 서스펜 타이밍으로 여울 상목적기 딱 여울로 보이진 않아요. 얼핏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수신의 능선이 살짝 있는 올라왔는데 경계심이 있으니까 못 때리고 다시 가라앉아 버리네. 자, 피딩 67 SP MR 자리 상으로 던져서 이번에 적힘을 세게 하지 않고 톡톡
자, 이거 말고 슬로우 싱킹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 또 떨어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청태가 있어가지고 똑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이저크가 있어. 하이저 15SS 이걸로 해볼게요. 슬로우 싱킹 타임. 약간 쏘가리 쪽으로 저킹 주고 나서 쏘가리 쪽으로 싹 말려 들어가는 하이저크 요구였어요. 약간 아래쪽으로 당겨서 툭툭툭툭. 서스펜드가 아니라 약간 쏘가리 쪽으로 날려 들어갑니다. 팀 쏘가리 파이팅! 야! Yeah.